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천연 흑연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산 수입 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천연 흑연은 8,484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8,438톤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전월보다 50%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중국 수출 통제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사전 재고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중국 정부는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될 음극재 제조용 구상 흑연의 수출을 승인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에도 흑연 음극재 완제품 수출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